안녕하세요. 오늘도 7일의 젤입니다. 안녕. 오늘은 게리 뷰티 굿즈 박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파워스토어에서 7월 10일부터 진행 중이고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함께 뜯어볼 건데 안에 뭐가 있냐면요. 짠! 이렇게 안에 많이 많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키링, 메이크업 스펀지, 젤 A 스티커, 화장품 파우치, 정품 화장품 5종이 들어있습니다. 예! 화장품 정품 5종은 총 15만원 상당의 제품들입니다. 와우! 숨겨진 보물 같은 신진 K브랜드 뷰티 제품으로 갯뷰 담당자가 픽한 2020 최애 슈퍼 루키템입니다. 와우! 정말 완전 박스에 가득가득 담아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같이 보러 갑시다. 가운데 있던 파우치, 게리 뷰티 원형 파우치라고 써있습니다. 이걸 한번 뜯어볼게요. 우와, 완전 예뻐. 저 이렇게 안에 보이는 파우치를 정말 갖고 싶은데 디자인 진짜 예쁘지 않아요? Best Beauty Friend. 그래서 BBF 파우치라고 부릅니다. 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여기 안에도 분리가 되어 있어서 또 정말 너무 예쁘다. 대박. 뭐야, 하트 완전 귀여워. 그다음에 젤 네일 스티커. 글로우 컬러 그라데이션 젤 네일 스트립입니다. 되게 여름여름 해가지고 예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메이크업 스펀지, 윤광 촉촉 메이크업 스펀지입니다. 이렇게 톤까지 들어있네요. 우와, 오, 귀여워. 스펀지 완전 귀여워. 그 물 묻혀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물 먹으면 완전 커져가지고 얼굴 이렇게 합니다. 되게 컬러가 귀여워요. 이렇게 보면 완전 귀염귀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관할 땐 오, 대박. 완전 귀여워. 무슨 달걀 같아, 달걀. 짜자잔. 그 다음, 키링. 키링 너무 귀여워. 오, 비빔. 컬러가 완전. 이렇게. 오, 예쁘죠? 눌러서 쏙. 오, 귀여워. 짠, 이렇게 5종. 15만원 상당의 화장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나벨 제품이고 얘는 PDRN 리쥬 비 네이빙 마스크고 PDRN 리쥬 네이빙 크림입니다. 마스크는 보면 미백이랑 주름 개선. 전 그래도 미백을 좀 찾고 있었는데 한번 써봐야겠어요. 얘도 미백이랑 주름 개선해줍니다. 딱 저한테 필요한 제품. 이거 되게 촉촉한데 바르고 나면 끈적임이 남지 않는 크림 같아요. 요즘 날씨에 끈적임 있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되게 끈적임 없는데 속으로 촉촉함이 차오르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써볼게요. 리듀어 리프레싱 타임 클렌징 워터입니다. 되게 양이 많네요. 되게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클렌징 워터도 은근 쓰는 타입이에요. 솜에다가 좀 잘 지우면 되게 깔끔하게 지워지고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 셀리맥스 더 리얼 노니 에너지 앰플. 앰플입니다. 앰플. 오, 초록색이야. 오. 얘는 주름 개선. 우와! 아, 얘는 여기가 버튼 누르는 게 있어요. 자, 봐봐요. 오, 쏙 들어왔어요. 자리에 내리기.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이 버튼 하나로 할 수 있다는 게, 오. 신기해. 저 버튼으로 된 건 처음 봐요. 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버튼이 안 눌러져. 노니 열매를 가득 담아 뒤틴 피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고보습 앰플. 이거는 화장하기 전에 이렇게 바르면 완전 안에 피부가. 이제 마지막 소루시 소프트 라이트 아이크림. 이렇게 핑크핑크합니다. 이렇게 네 개는 피부에 도움을 주는 아이를 주셨고 이렇게 클렌징 워터까지. 여러분, 화장은 지우는 것 중요하니까 꼭 화장도 잘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박스 제품들은 소개가 끝이 났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예리 뷰티 티셔츠. 컬러가 상콤상콤해요. 오, 사이즈는 좋을 것 같은데? 귀여워. 앞에는 되게 심플하게 애기귀한 브랜드가 떠오르는 느낌. 귀엽죠? 이 티셔츠는 별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게리 뷰티 굿즈박스에서는 제외된 상품이니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게리 뷰티 굿즈박스 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예! 제가 영상 앞에 말했던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제품은 파우치 2명, 티셔츠 1명 총 3분에게 드릴 거예요. 예! 참여 방법은 댓글에 제리가 찍었음 하는 영상 컨텐츠를 써주시고 사랑을 담은 이모티콘 한 개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되게 쉬우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